네, 안녕하세요. 레프감TV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작년이죠. 작년에 아마 요 정도쯤이었나요? 아니면 그 조금 더 이른 시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식스 축구화 중에 엑스플라이 4 제품에 대한 리뷰를 저희가,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 리뷰를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엑스플라이 4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제 리뷰 평가의 내용, 결과가 아주 나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나쁘지가 않았고, 작년에 많은 축구화들을 제가 구입을 하고, 신었지만, 실제로 이제 가장 주력으로 신는 제품들 중에 하나가 몇 가지, 뭐 서너 개 정도를 돌려 신는다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이 엑스플라이 4 제품이었어요. 엑스플라이 4 제품이었는데,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이유는 여기에 있는, 모렐리아 네오. 요것도 이제 리빌드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올 블랙으로 되어 있는, 메이드 인 재팬 버전인데, 제가 모렐리아 네오 같은 이런 그 제품을 좋아하죠. 좋았는데, 그 특징은 뭐냐? 제가 좋아하는 제품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캥거루 가죽이 어느 정도 사용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무게도 좀 가벼워야 되고, 그 다음에 신었을 때, 라스트 핏감이, 비교적 제 좋평과는 일본 제품들, 일본식 라스트가 잘 맞는 편이어서, 그래서 이제 일본 축구화 브랜드, 일본 브랜드, 그러니까 미즈노가 대표적인데, 미즈노 브랜드를 되게 선호하는 편이고, 또 이제 그렇게 선호하다 보니까, 평도 비교적 이 네오2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제가 했었고, 또제 평가를 보시고 실제로 구입해 보신 분들, 또 이제 실증이 충분히 가능한, 그러니까 제품이 정말, 뭐 예를 들면 나이키나 아디다스와는 다른 차별화된 제품이지만, 그 자체로 굉장히,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제품,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K리그에서도 근데 프로 선수들에도 착용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고, 과거에 비하면. 그런 제품이었는데, 사실 이런 제품의 이제 특징이 캥거루 가죽에, 그 다음에, 인조 가죽이 부분적으로 사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터드가 원형 스터드로서, 인조와 그 다음에, 천연, 뭐, 그 다음에 맨땅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제품. 근데 이런 제품들을 이제 비교적 선호를 하고, 그 다음에 텅이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같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네오3의 이제 베타 제품 같은 경우는 제 같은 경우는 선호하지 않는 편이죠. 뭐 그러고 그 다음에 무게가 대강 뭐한 200에서 210g 정도 그 정도의 경량화되어 있어서 경량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퍼의 외피상 외부 구조상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들이 전혀 없는 이런 아주 심플한 모델들을 비교적 좋아하는데 이 제품과 함께 또 이제 괜찮았던 제품이 바로 이 엑스플라이 4였어요. 그러니까 두 제품의 그 차이는 뭐였냐? 실생을 해보면 그 착화감상에서 어떤 부분에서서 날카로움 쪽이 네오가 약간 조금 더 날카롭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반면 엑스플라이 4에서는 약간 하여튼 두 제품의 감각이 다른데 이 제품은 이 미즈노 쪽이 오히려 약간 더 부드러운 맛이 있다. 날카롭긴 하지만, 그러나, 이 발끝 이쪽 부분에, 발끝에 전달되는 날카로움은 엑스플라이가 조금 더 있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축구화의 이렇게 외관상으로도 보면 사실 그렇게 약간 느껴지긴 하는데, 신발의 앞코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딱 비교를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미세한 차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착용을 하고 나서의 경쾌함 정도. 그러니까, 무게 자체가 이제 좀 아무래도 좀 가벼운 경량화 제품이긴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엑스플라이 4가 굉장히 사용하기가 오히려 조금 더 편했다. 이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예. 그런 느낌들이 있었고, 또 이제 특히 아식스 제품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아웃솔의 스터드 설계가, 이 스터드의 배치라든지 높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라운드 상관없이 지면의 그라운드 컨택에 있어서의 스테빌리티, 그러니까 높은 안정성을 자랑하는 신발이었죠. 그런 점이 이제 굉장히 좋은데 다만 단점은 뭐냐? 이 미즈노 메이드 인 재팬 모델들과 비교를 하게 되면
신발의 내구성이 딱히 강해 보이진 않았었어요. 실제로도 그렇고, 뭐, 이렇게 보면 제가 앞코를 많이 바닥 차는 건 아니지만, 이런 데 나가면 약간 벌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뭐, 텅에 사용된 소재라든지, 이런 스웨이드의 인조가죽 이런 부분들이 미주노랑 비교하면 살짝 뭔가 그, 좀 떨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용된 소재 자체가 완전히 다른 소재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데, 여기 텅 같은 것도 보면. 그러나 느낌상으로는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었고, 또, 그, 이 힐카운트가 되게 특이하게 되어 있죠? 여기 힐컵이. 다른 브랜드들은 여기를 이렇게 넓게 해서 안쪽에 락다운하는 패딩을 하는 바죠. 미즈노도 이제 거의 비슷하죠. 그런 거는 여기에 락다운하는 걸 두툼하게 도포를 하고, 여기에는 힐 쪽을 뒤쪽으로 높이 올려서 발 뒤꿈치를 보호해주는 쪽으로 가 있고, 하지만 아식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비교적 로커스에 해당되는 낮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되게 소프트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요 뒤쪽이 굉장히 슬림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게 되면 이게 너무 슬림하니까 발에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신으면 여기가 되게 부드럽게 감싸주는 느낌이 든다.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익스터널 힐카운트가 되어 있어서 여기가 홀드가 딱 되도록만 되면 여기 뒤쪽에 여기 홀드 안에 그 카운터 안쪽으로 힐이 딱 들어가게 되면 이 자체로 이제 딱그 고정이 되어 버리니까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편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 제품이었어요. 네, 그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엑스플라이 4가 지금 계속 그 진화를 하고 있고, 특히 이 네오 2라든지 그 다음에 이 엑스플라이 4 같은 경우에 풀 캥거루가 아닌 거가 돼서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제품의 품질, 뭐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로 퀄리티가 아니냐. 그러니까 마이 풀 캥거루 가죽을 쓰는 게더 낫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 미즈노도 마찬가지고 이 아식스도 마찬가지인데, 그뭐 일본 환경 자체가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뭐 그라운드가 유럽처럼 매일 젖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운동장에 이제 그 선수들이 운동을 플레이를 할 때는 일정한 정도의 그 공의 구름성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시키기 위해서 물을 뿌리죠, 잔디에. 잔디에 일정한 물을 또그 뿌린 다음에 이제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그때는 어쨌든 간에 그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는 부위가 인사이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 가죽이 물에 젖고, 그 다음에 젖고 마르고 젖고 마르고를 반복을 하면 결국 가죽은, 그러니까 가죽이 가장 취약한 것 중에 하나가 물이에요. 물인데, 그 수분에 이제 들어갔다가 마르고, 수분이 들어갔다 마르고 하게 되면 가죽 내에 침투시켜 놨던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가죽을 가공을 하면서 그 가죽에 예를 들면 일정한 방수, 발수를 위한 여러 가지 그 약품들을 가죽에 스며들게 해서 가죽의 내구성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가고, 가죽의 유연성을 확보를 하는데, 그게 이제 물이 들어 스며들면서 마르고 그 젖고 마르고 젖고 마르고 반복하게 되면 경화가 돼요. 그래서 그 경화되는 거가 되면 이제 가죽의 수명이 단축이 되죠. 가죽 수명이 단축이 되는데, 문제는 이 앞쪽은 어떤 형태로든지 보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스티칭을 줘서 가죽의 느림을 방지한다든지 하는 장치들을 보통 집어넣는 데 비해서, 이 나머지 사이드 쪽은 보통 우리가 보는 축구화들 대부분이 그런 것들이 없죠. 그런 것들 없이 그냥 매끈하게 되어 있는 형태로만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편이에요. 근데 그 보통 풀 캥거루 가죽을 띤 제품 중에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모렐리아 2 같은 제품을 보면, 이제 그풀 캥거루를 쓸때 장점이 뭐냐? 가죽을 아예 하나로 재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코파 같은 경우를 보면 가죽을 한 단으로 완전히 재단을 해버리면 그 재단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뭐 럼버드 로고도 붙이고 스티칭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한끈 구멍도 만들고 한 다음에 밑에 이제 미드솔을 붙이고 아웃솔을 붙이고 하면서 축구화를 완성시켜 나가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풀 캥거루 가죽의 좋은 점은 있지만 신발 전체가 물에 젖거나 그 다음에 건조가 젖고 건조가 반복이 되면서 가죽이 어퍼가 아닌 장시간 착용에 의해서 패딩이나 라이닝을 두터운 소재로 사용하지 않는 한 금방 흐물어지는 점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렐리아 2를
굉장히 맨발 감각이 부드럽게 적응이 되는 그런 좋은 축구화로 인식이 되지만 가죽이 너무 빨리 흐물어지고 어퍼의 안정성이 좀 저하되는 측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인 캥거루 가죽 축구화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그런데 미즈노가 그런 부분을 잘 알고 기존의 모렐리아를 개선을 해서 가죽 자체가 시간이 지나도 일정한 홀드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만든 게 바로 이 네오입니다. 그래서 모렐리아의 네오, 즉 새로운 모렐리아라는 개념으로 이 제품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기본 형태는 새 제품에서 형태는 풀 캥거루 가죽을 쓰진 않고 천연 캥거루 가죽과 인조 가죽을 두 가지 가죽을 써서 앞쪽은 캥거루 가죽, 뒷부분은 인조 가죽을 사용해서 두 개를 결합시키는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가게 된 거죠. 그 대표적인 게이 제품과 동시에 일본의 같은 일본 브랜드의 엑스플라이퍼였어요. 사실 그 전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이제 캥거루 가죽 축구화라고 하면 우리가 보는 이 아식스 제품 중에는 이제 인젝트 이런 제품들이 있죠. 이런 제품들이 천연 캥거루로 재단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한 겹의 가죽을 입고 그 가죽을 재단한 다음에 만들어서 여기가 젖거나 여기가 자칫 동시에 젖으면 이 어퍼 전체가 영향을 받는데 이런 제품들에 와서는 인조 가죽 자체는 그러한 처리, 그러니까 이 천연 가죽이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해 줄수 있는 것, 즉 물에 반복해서 젖더라도 어퍼의 내구성, 그 다음에 이 어퍼 자체가 주고 있는 어떤 일정한 텐션이 지속되도록 하는 그런 쪽에서 이게 지속이 되기만 하면 전체적으로 발의 홀드성은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 기간 동안 유지가 되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엑스플라이4나 그 다음에 네메시스 아저 모렐리아 네오 같은 제품은 우리가 사용을 하시는 분이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인지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모렐리아 2와는 전혀 다른 착화감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수 있어요. 단순하게 소재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러나 아웃솔 설계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큰 변화는 없죠. 없지만 단순하게 소재를 변경시킴으로써 그다음에 라이닝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변경시켜서 가죽의 홀드성을 높여주느냐, 발의 홀드성을 높여주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 제품들이 큰 성공을 거뒀는데, 이 엑스플라이4는 여전히 지금 제품이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아식스가 발표한 제품이 바로 엑스플라이프로입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제품이 엑스플라이프로인데요. 이 엑스플라이프로는, 플라이 4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냐 하면 뭐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수 있어요. 할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그두 제품 사이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 공통점이라는 것은 역시 캥거루 가죽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어퍼 안쪽에 스티칭 되어 들어가는 여기 부분에 저반발성 메모리 폼을 얇은 메모리 폼을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두꺼워지면 이게 신발의 무게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터치감이 저하가 오히려 되니까 충격 흡수에는 유리해지지만 터치감은 저하가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용한 거.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나머지 부분, 전족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인조 가죽을 사용한 부분, 그리고 신발의 경량화를 추구를 한 제품이다. 그런 측면에서 거의 기본 컨셉은 비슷하기 때문에 제품은 엑스플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요거는 3세대에서 4세대로 진화한 4 모델이고 이거는 그보다 조금 더 고급화된 조금 더 전문화된 프로 모델이다. 이렇게 이제 아식스가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러면 왜 제품을 엑스플라이 5로 진화를 시킨 게 아니라 프로로 나갔냐 하면 말씀드렸지만 기본 컨셉을 그대로 유지를 하되 조금 더 전문 선수들의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엑스플라이4만 하더라도 프로 선수들이 실제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뭐 문제는 없지만 조금 더 여기서 프로페셔널 선수들을 위해서 어떤 추가적인 기능성을 강조했다. 근데 그 기능성의 핵심은 뭐냐면 마치 나이키의 머큐리알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아디다스의 뭐 엑스고스트 이런 제품이 있듯이 이 제품인 경우엔 아식스가 추구하는 스피드화, 그러니까 선수들의 초반 스프린트에 스프린트성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품이 설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측면에서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전문 스프린터를 위해서 제품을 만들고자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보통 이제 스프린트를 하게 되면 그 나이키가 베이퍼를 만들 때 육상 스파이크를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푸마 같은 경우도 그 슈프라이트 제품을 내게 되면 그 제품들 대부분이 단거리 육상 선수들의 스파이크의 모티브를 얻거나 인스피레이션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제품을 설계를 하는데 이 제품도 그런 기본 컨셉은 뭐 어쩔 수 없이 똑같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직접적인 터치라든지 슈팅의 뭐 강도, 회전수 뭐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신발에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개인의 고유 그 능력, 개인의 고유한 그 능력의 저기 뭐죠? 그러니까 기술적 수준 그런 거에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어퍼를 어떻게 가공을 하고 어떤 식으로 만들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인위적 장난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거기에서 탈피를 하거나 할 것이냐 아니면 그러한 컨셉을 계속 주면서 이 제품을 신으면 뭐 공의 회전수를 높일 수도 있고 강슛을 때릴 수도 있고 뭐 정확한 패스를 할 수도 있고 정확한 컨트롤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식의 뭐죠?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소비자에게 어필을 할 것이냐 하는 거는 각 브랜드가 갖고 있는 어떤 제품을 추구하는 특성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결과로서 나타난 것들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체감하기는 힘들죠. 그런 얘기가 나오면 항상 따라 나오는 게 바로 프레테 같은 경우인데 사실 프레테 같은 경우에 고무 돌기가 있다는 거는 고무 돌기가 있음으로 해서 당연히 신발이 주는 그 공을 터치했을 때 감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죽이라든지 우리가 신발을 가죽 신발을 신고 있는 거랑 그다음 고무 신발을 신고 있는 고무신을 신고 있는 거랑 집신을 신고 있는 거랑 그다음 맨발로 신는 경우 아니 양말을 신고 있는 경우에 공을 차게 되면 각각의 내 발에 뭐가 씌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공이 발에 전달되는 느낌은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는 공을 찬다고 하는 행위를 하지만 실제로는 어떠한 형태든지 공에 접촉하는 순간 공의 느낌이 제 발에 전달이 되는 거니까 그 전달되는 느낌은 내 발에 뭐와 어떤 소재가 씌워져 있느냐. 그러니까 내 발을 씌우고 있는 게 신발이라고 하면 같은 신발에다가 예를 들면 고무를 도포할 것이냐, 가죽을 도포할 것이냐, 집신을 도포할 것이냐, 아니면 천을 도포할 것이냐, 아니면 뭐 털을 도포할 것이냐, 아니면 메모리 폼을 도포할 것이냐에 따라서 공에 접촉되는 느낌 자체는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축구하에 기본적으로 선수들의 기능 향상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를 논하려 그러면 그건 사실은 심플해요. 왜냐하면 느낌이 달라진다고 해서 개인의 실력의 변화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여기에 굉장히 푹신한 메모리 폼의 두께를 굉장히 두껍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발등에다가 얇은 철판 같은 거를 해서 완벽하게 발을 깁스를 할 때처럼 캐스트를 했다. 그러면 같은 스피드로 공을 때리면, 그러니까 스피드로 같은 힘이 아니죠. 같은 스피드로 공을 때렸을 때 공에 전달되는 충격량이 딱딱한 경우와 부드러운 경우에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부드러운 경우는 공의 입장에서 보면 부드러운 게 와서 맞은 거고, 제발 입장에서 맞으면 공의 딱딱함이 충격이 완화가 되면서, 충격이 흡수가 되면서 공의 비거리가 줄어들죠. 그런데 딱딱한 거는 딱딱한 형태로 그대로 공에 힘이 전달이 되면 공의 비거리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막 비유하는 게 나무 배트와 알루미늄 배트 사이의 비거리 차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제품,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아식스 축구화, 이 제품, 엑스플라이 프로가 지향한 바가 스피드라고 하면, 어떤 측면에서 스피드화가 진행이 됐냐? 그건데, 결국에는 무게를 줄이거나, 아니면, 스프린트성을 강화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스터드 설계 변경이 따를 수밖에 없죠. 신발의 모양을 가지고, 어떤 뭐 브랜드는 유선형으로 만들어서, 뭐 공기 저항을 줄이고 그런다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죠. 그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거의 말장난에 가깝고, 다만 이제 그 스피드의 설계의 그러니까 이런 스터드 설계의 변경을 통해서 퀵 스프린트 상에서 예를 들면 느낌상으로 뭐 0.01초와 0.01초를 줄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수치를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수는 있지만 그거를 대개의 경우에 실감을 할수 없다는 문제들이 있죠. 그러나
블레이드 타입을 갖고 있는 스터드와 원형 스터드를 가지고 우리가 FG 구장이다, 인조 구장이다, 천원 구장이다, 인조 구장이다, 맨땅에서 스터드를 서로 다른 스터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면 그 스터드가 주는 역할이나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는 생생하게 발에 전달이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발은 생각보다 굉장히 민감한 신체 기관이어서 다양한 신경과 근육과 뼈, 관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발은 우리가 이 발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다루기에는 굉장히 어렵지만 발 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요소들, 근육 신경 요소, 감각 요소들은 굉장히 미세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 요소들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각 개인의 발에 다양한 형태의 감각을 전달해 주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엑스플라이 4가 그런,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이론적 요소들을 제외하고 신었을 때 되게 편하다는 느낌이 1차적으로 있고 가볍다는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게 인조가죽이 아니라 천연가죽이고, 그 다음에 텅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여서 신발끈으로 핏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발의 텐션을 조절. 이게 이제 큰 장점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최근 축구화들이 여기를 밴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텐션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기본적인 텐션은 밴드에 의한 것이고, 그 나머지 텐션 같은 것들이 끈을 통해서 부가적으로 조여주는 형태가 되니까, 그 기본 텐션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죠. 어떤 경우에도. 그러나, 이게 개방되어 있는 형태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부터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있죠. 자, 이제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엑스플라이4와 그 다음에 이, 그 프로에 와서 어떤 점들이 달라졌나? 말씀드렸지만 그 어퍼의 스티칭이 보시면 절개 구조가 약간 달라졌죠. 여기 보면 요렇게 해서 기존에 얇은 가죽으로 되고 양쪽으로 선을 이렇게 스티칭을 대고 한 거에 비해서 프로에 와서는 여기에 선을 하나를 두고 여기에 앞쪽을 이런 식으로 절개 구조를 만들고 여기에는 그 저발성 메모리 폼을 얇게 도포를 했어요. 그래서 만져보면 사실은 뭐 다른 미즈노의 이런 느낌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만져봐도 이 스티칭이 그대로 발에 전달이 되고. 다만 엑스플라이4를 신었을 경우에 이 앞쪽 전족부 쪽에 어퍼는 지금 제가 신었던 것들로 한 1년 정도 신었고 물에 젖고 그 다음에 견조가 반복된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있는 이 캥거루 가죽의 어퍼의 느낌은 비교적 약간 이미 경화가 되어 있거나 딱딱한 느낌인데 비해서 프로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어쨌든 두 제품에 사용되는 캥거루 가죽의 등급은 늘이 브랜드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프리미엄급에 해당되는 캥거루 가죽을 사용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양질의 캥거루 가죽을 사용을 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동일하다고 봐야 되고. 나머지 옆쪽 부분, 양쪽에 있는 이 옆쪽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인조 가죽이죠. 인조 가죽이고 텅도 인조 가죽입니다. 텅도 인조 가죽인데 여기도 모이스트 텍이라는 수분이 그러니까 물에 적셔졌거나 했었을 경우에도 신발이 예를 들면 그 나이키 ACC 개념과 컨셉과 비슷하죠. ACC 컨셉과 비교해서 인조 가죽이 주는 특징을 활용을 해서 수분 흡수율을 낮추고, 그 다음 수분이 일단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건조를 시키고, 그 다음에 빠르게 건조시킨 이후에는 이 인조 가죽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 특성이 천연 가죽과는 다르게 여기에 있는 지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아니면 뭐 왁스라든지 그런 성분들이 이 가죽 내에 침투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바로 마르면서 원래 상태, 젖기 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주는 장점이 있는 건데, 그것도 똑같이 여기서도 적용이 되어서 모이스텍이 적용이 됐어요. 적용이 됐고, 인조 가죽의 상태는 그 모렐리아 네오 아마 3 같은 거를 이미 사용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 비추어서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런 부드러운 점들이 이 신발에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인데,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이 부드러운 어퍼들, 앞부분도 마찬가지고, 뒷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요 힐을 보시면, 힐이 지금 요렇게 앞쪽에 설명드렸던 것들이, 여기에 와서는 형태가 둥그렇게 되고, 인터널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익스터널에서 인터널로 바뀌는데, 익스터널 방식은 늘 말씀드리지만,
단단하게 홀드 시키는 대신에 여기에 발 뒤꿈치가 정확하게 안착이 된 경우에 한해서만 굉장히 개인들이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반면 여기에 만약에 힐컵의 구조와 전체적인 발의 뒤틀림, 발의 각도가 이 힐컵과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힐컵에 의해서 발에 쓸림 현상이 생기거나 하면서 착용 초기에 물집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물집도 예를 들어서 뒤꿈치 쪽에 생기느냐 아니면 발바닥 쪽에 생기느냐 하는 것 따라서 그 원인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하면 여기에 오게 되면 힐 쪽이 굉장히 부드러워져서 다른 일반적인 축구화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널로 되어 있으면서 외부의 형태가 굉장히 부드럽게 가공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전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인조가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인조가죽이고, 중간에 여기에 힐 뒤쪽에 있는 요 라인을 통해서 두 개가 스티칭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일체의 발의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없어졌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제가 그 아식스 제품들을, 일부 제품들을 사용을 할 때 그 엑스플라이 3 같은 경우에 그다지 그 제품을 사용을 해보지도 않고 그다지 좋게 안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가죽과 가죽이 맞닿는 부분에 스티칭들이 들어가는 부분들 있죠. 이거는 이 가죽과 이 가죽이 있으면 이 가죽을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키면서 여기를 쭉 바느질을 통해서 집는 방식인데, 아무리 이 플랫 그 심 방식, 그러니까 그 스티칭을 평평하게 하는 방식을 추구하더라도 표면적으로 만져보면 여기가 앞 아니면 안쪽 아니면 바깥쪽으로는 이렇게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만져보면 굴곡이 형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매끈한 부분은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통 가죽을 하나를 쓰게 되면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이런 게 없는데, 축구화를 제작을 할 때 여러 개의 가죽을 덧붙여서 만들게 되면 이런 부분이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이 늘어나면 이 스티칭된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스티칭되어 있는 바느질이 터지거나, 그 다음에 스티칭의 두께가 만약에 두껍다고 하면 발의 그 스티칭의 두께들이 실질적으로 전달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얇은 양말을 신게 되거나 하면, 그러니까 공에 강한 충격을 받게 되면.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최소화시키는, 이런 게 지금 밖에도 만져보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만져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미즈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도 그 인조가죽과 맞닿아 있는 부분, 여기에 있는 맞닿아 있는 여기에 보면 스티칭들이 쭉 이어져 있고, 여기도 스티칭들이 쭉 이어져 있는데, 이런 스티칭들이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같은 부분들은 여기도 스티칭이 쭉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층차를 만들어주고 있죠. 층차를, 이렇게 층차를 만들어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먼저 닿게 되면 여기에 닿는 충격들은 완화되니까, 만약에 두 개 이상의 그 어떤 소재를 결합시키는 경우에 플래싱 공법이라 그래서 스티칭을 가급적 플랫하게, 그러니까 평평하게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이 진행이 되긴 하지만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그 축구화 같은 거에 만듦새를 볼 때, 근데 제 기억으로는 엑스플라이 아마 3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덧댐 형식으로 되어 있는 가죽들이 되게 많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제품이 전혀는 쏙 좋아 보이지 않았었고, 두 번째는 스터드의 높이가 여전히 아식스 계열의 제품들이 앞쪽은 좀 덜한데 뒤쪽 스터드들이 굉장히 높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지나치게 스터드가 높아서 저거는 주로 운동을 어쨌든 인조구장에서 하는 편이니까 인조구장에서 축구를 할 때는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실질적으로 엑스플라이 4를 신어보고는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다소 높긴 하지만 전체적인 스터드의 설계, 스터드의 배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축구화에 착용을 했을 경우에 어떤 안정성을 전달해 주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됐던 제품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나았었고, 이 제품에 와서 지금 그 이 힐 쪽이 그런 식으로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신발의 입구, 그러니까 결국 발을 락다운 시켜주는 부분, 발이 들어가서 발을 외 나머지 발목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신발을 단단하게 발목에 붙여주는 요 부분들이 지금 대부분의 브랜드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부드럽게 이루어져 있죠. 이런 부분들 구성이. 그래서 이 부분들의 구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 제품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착화감을 만들어주는 제품이다. 그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락다운을 할수 있는 요소들. 그러니까 락다운이라 그래서 반드시 신발 안쪽에 뭔가를 많은 거를 도포해야만 가능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코퍼센스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대표적이죠. 터치팟이라든지 뭐 센스팟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해서 신발과 발 사이에 여러 가지 그 공간을 메꿔주는 거, 그 이격을 없애는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격을 없애는 중요한 것들에 결정적으로 우리가 얻는 것들, 그것들은 결국 그게 있고 없고가 아니라 신발의 라스트와 각 개인의 족형이 얼마나 잘 매치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래서 어디에 신발이든지 우리가 신발을 신어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게 나의 발에 잘 맞냐 안 맞냐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신발의 라스트와 내 발이 얼마나 일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제가 신었을 경우에 그러한 착화감, 높은 착화감을 전달하는 축구화들이 이런 축구화들이었어요. 이런 축구화들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하나 우리가 이 제품과 또 달라진 부분은 역시 그 마이크로파이버라는 인조 가죽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텅인데, 이 당시에 엑스플라이 4 텅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은 전혀 없어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안쪽을 스웨이드 타입처럼 처리하긴 했지만, 하고 여기에 작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그 홀들, 메쉬 홀 같은 것들을 쭉 만들어 놓고 해서 통풍성도 증가시키고 하는 요소들을 만들어 두긴 했지만, 생각보다 이제 제품 자체가 주는 느낌이 높은 완성도를 주는 느낌은 아니죠. 신발 사용하기 좋은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은 미즈노 모렐리아의 이 네오 제품들이 훨씬 더 고급화된 제품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여기에 프로에 와서는 그 부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메쉬 요 작은 구멍들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이버가 되어 있고, 마이크로파이버 위에 코팅 처리를 하면서 그거를 전부 본드 타입으로 바뀌어서 본디드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점은 축구화를 신으면 이제 아식스 같은 경우는 양쪽에 2개 고리를 인젝터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미즈노도 지금 그렇죠. 미즈노도 여기 양쪽에 2개 신발을 고리를 만드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신발 고리를 2개를 양쪽으로 놓게 되면 신발 고리가 중앙에 한쪽에 있는 거에 비해서 한쪽으로 신발이 쏠리는 거. 그러니까 사람의 발은 기본적으로 위에서 보면 이 바깥 안쪽에서, 그러니까 이 오른발이라고 하면 오른발의 높이가 안쪽이 높고 왼쪽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기울어지죠. 비스듬하게. 그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신발을 신으면 텅이 이쪽으로 돌아가는 사람보다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 해결 방법을 아식스나 미즈노 같은 경우에는 고리 홀을 2개를 만들어서, 여기에 끈이 통과하는 2개를 만들어서 양쪽에서 팽팽하게 당겨질 수 있도록 여기를 교차하는 것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비교적 센터 쪽에 이 텅이 오랫동안 지속 유지가 되도록 하는 방식을 택했었는데, 이 프로에 와서는 그게 구멍을 2개를 만들었어요. 보시면 위쪽에 지금 여기에도 하나가 있고, 그 밑에도 또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개가 있기 때문에 더 안정적으로 신발의 텅이 발등을 완벽하게 덮고 있는 구조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발의 완성도도 높이고, 보시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기에도 기존에 있는 텅과 비교를 하면 굉장히 조금 더 고급스러워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품의 원산지로 보면 사실은 뭐, 메이드 인, 이게 베트남인데요. 베트남 원산이긴 하지만, 실제로 제품의 전체적인 만듦새 이런 걸 보면, 사실 메이드 인 재팬을, 전혀, 뭐죠? 손색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지금 아식스 로고, 이 아식스 로고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뭐 특수 프린트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뭐 어떤 역할을 한다 이런 거는 볼 수는 없겠고, 다만 신발 내부에 이제 그 라이닝, 안쪽에 된 라이닝만 하더라도 프로보다는 훨씬 더 고급화되어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 그러니까
프로에서도 전반적인 거는, 아, 4에서도 전반적인 거는 스웨이더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스웨이더 타입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 늘 말씀드리지만, 이 X-Fly 4는 생각보다 제품을 사용을 할 때 편의성은 매우 높지만, 제품 자체가 굉장히 고급화된 느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여기에 프로에 와서는 그 부분들이 확 개선이 돼서, 제품 자체가 주고 있는 그 완성도, 그러니까 사용되고 있는 소재 자체가 굉장히 고급화됐어요. 육안으로 보기에. 그러니까 실제로 제품이 더 좋은 소재를 사용했냐 이런 게 아니라 육안으로 보기에 더 세련되게 잘 가공된 스웨이드 타입 인조 그 라이닝들이 다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또 고급스러워진 거죠. 자, 요까지가 이제 신발 전체적인 그 외부에 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신발 안쪽을 보면 이제 요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드솔에 해당되는 플레이트가 요렇게 하얗게 처리가 되어 있고, 요게 그 프로에 사용되는 인솔인데요. 이 인솔 자체는 여기 가운데가 사진상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동그랗게 처리가 되어 있고, 안쪽은 들어가 있어요. 살짝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치를 받쳐주는 지지하는 부분도 되어 있고, 스웨이드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땀이 나거나 하더라도 일정한 그립성을 형성시켜줄 수 있는 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잘 반면 X-Fly 4 정도 와서 보면 이 부분이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동일한 소재가 다 사용이 되어 있고, 여기도 똑같이 그런 부분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까지가 이제 신발의 그 어퍼와 관련, 앙프 아니면 내부에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자, 다음 보시는 거는 이제 그 프로 제품의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프로인 경우에는 스터드가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아웃솔 플레이트의 설계도, 그러니까 스파인을 만드는 방식도 약간 달라져서 쉔크 강성을 확보하는 거는 크게 두 제품의 쉔크 강성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한 가지 달라진 거는 뭐냐, 아식스의 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식스가 추구했던 거는 말씀드렸지만 그 스프린트성이죠. 높은 스프린트성이기 때문에 그 스프린트성 확보를 위해서 앞쪽에 기존에 없던 스터드 하나를 더 놨습니다. 이거는 스프린트를 할 때 발끝을,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에 스터드를, 이 두 개의 스터드가 만약 천잔디를 가정했을 경우에 잔디에 박힌다고 가정을 하면, 박히고 나서 그 다음에 앞쪽으로 치고 나가는 경우에 그립성이 여기서, 이 자체가 지금 블레이드 타입이 아닌 약간 원형의 형태를 이루어 있는 형태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형태에서 이 앞쪽으로 박힌 다음에 이 스터드가 뽑히는 과정에서 손실이, 그러니까 스터드가 박힌 다음에 발을 차고 나갈 때 그립성이 여기 스터드에서 끝이 나는 거를 그 일본 스포츠 과학 연구소에서 그걸 보고 끝까지, 그러니까 그라운드에서 신발이 완전히 떨어져 나갈 때까지, 그러니까 발이 들어올려질 때까지 잔디의 그립성을 통해서 잔디를, 그러니까 그라운드를 밀어내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스터드를 하나 더 넣었다 하는 게 일본 아식스 설명이에요. 물론 이런 거는 그 공학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과연 이걸 인조구장이라든지 그런 데서 실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스프린트성을 강화하는 축구화를 만들었다 하는 게 이제 이 제품의 가장 기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변화를 준 거는 이제 무게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겠지만, 이 스터드 설계 자체가 3D 방식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형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디자인을 하게 된 이 케이스인데, 이 경우에 여기에 지금 보시는 아식스 로고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과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그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이렇게 저 사선을 만들어서 구멍을 만든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기 만져보면 여기가 말랑말랑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되게 말랑말랑하게 되어 있고 여기도 말랑말랑하게 되어 있는데, 되게 특이한 거는 여기는 지금 그게 없잖아요. 전혀 그게 없고 스파인이 있고 그냥 신발 자체가 고탄성 강성을 갖도록 하는 소재가 사용되어 있는데 비해서 여기는 여기를 다 피워놓고 여기가 말랑말랑한 천처럼 표면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맨땅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빠르게 아마 뭔가 마찰을 해서 손상이 될것 같은데, 그 점을 제외하고 보면, 결과적으로 이 제품을 디자인을 한 측에서는 여기에 굉장히 부드러운 굴곡성을 줬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보통 보고 있는 축구와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같은 예를 들면 일본 측에서 만드는 축구화들, 뭐 엄브로의 뭐였죠? 이런 제품 전면에 카본은 아니지만 카본의 그 약간 못 미치는 탄성을 갖고 있는 카르본이라는 소재를 집어넣어서 여기에 스프린트성 반발력을 확보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예 실질적으로 대놓고 엑스고스티드 같은 제품 같은 경우에 엑스고스티드는 아예 카본이 들어가 있죠. 카본이 들어가 있고 그 카본을 활용을 해서 여기에 탄성을 이용하는 스프린트성의 강화, 이런 것들이 최근의 추세라고 하면, 아식스는 반대로 갔어요. 반대로 가서 사람의 발이 갖고 있는 탄성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신발 자체가 주는 탄성에 대한 의존도는 줄이는 쪽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발을 편하게 움직임으로써 오히려 탄성을 개인이 갖고 있는 발의 힘, 발가락의 힘을 이용한 탄성을 극대화시킨 쪽으로 디자인의 기본 컨셉을 아예 전환을 시켜버렸습니다. 패러다임을. 그 점이 차이가 나서 여기가 굉장히 부드러운데, 다른 축구화들이 일반적으로 앞쪽이 예를 들면 휘어진다고 할 때, 우리가 발가락 부분만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여기가 보통 두 번째 스터드 정도가 휘어진다고 하면, 여기에 와서는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휘어집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다 휘어져서, 고도로 발을 부드럽게, 자기가 원하는 형태대로 얼마든지, 이 스터드에 가해지는 양쪽 사이드에 가해지는 스터드에 뭐라 그러죠? 힘의 밸런스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라운드의 표면이 완벽하게 평평하지 않더라도 비교적 조금 더 안정적인 그라운드 컨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미세하게 기존 뭐 제품과 다른 점이 바로 이 제품이고, 보시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엑스플라이 4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날카로운 느낌이 드는 앞쪽 모양을 갖고 있죠. 이 앞코가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는데 비하면 이 프로에 와서는 그 부분이 둥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 모렐리아 제품에 이 앞코를 보듯이 둥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당연히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으면 발끝의 내부 공간, 그러니까 엑스플라이 4를 신으시면서 발끝이 너무 타이트하게 좋아지는 것 때문에 불편하셨던 분들한테는 약간의 그 부분에서 또 완화된 느낌이 드실 거고, 신발 내부 전체가 이미 기존에 있는 요 제품도 충분히 편하긴 하지만, 인터널로 바꾸는 방식에서 공간 자체가 비교적 여유롭게 확보가 되어 있는 구조를 기본적으로 익스터널을 버리고 인터널로 전환되면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착화감 전체에서 굉장히 플러스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끈도 사실은 이 엑스플라이 4에 비하면 조금 바뀐 느낌이에요. 여기가 조금 더 얇아진 느낌이고, 그래서 지금 이게 되게 특이한데요. 사실은 실감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신발끈이 이렇게 있으면 신발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기간에는 여기는 되게 가늘어요. 근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화면상에, 나머지 끈을 무는 쪽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이게 두께가 달라집니다. 폭이. 보이시나요? 여기는 되게 얇게 되어 있고, 여기는 되게 넓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약두배 가까이 정도 될 정도로, 한배반 이상 되는 정도로 넓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또 특이하고, 그 다음에 또이 스프린트성을 위해서 지금 최근에 아식스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뒤쪽 스터드의 높이를 높이는 방식이죠. 그래서 높이는데, 이 축구화 두개 스터드 높이를 비교하면 외측에 형성되어 있는 스터드의 높이는 똑같은데요. 가운데 축을 형성시키는 스터드는 여기에 있는 엑스플라이 4에서는 나머지 사이드 스터드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다고 하면, 프로에 와서는 이 양쪽 사이드에 있는 스터드와 높이가 동일하게 유지가 되어 있어요. 가운데 스터드가. 이 스터드가. 그 다음에 뒤쪽의 스터드를 비교를 하면, 뒤쪽을 스터드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스파이크 스터드의 끝 캡이 씌워져 있는 부분의 높이는 이쪽에 투명하게 보이는 부분이 이쪽보다 더 높아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스터드 높이는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데,
문제는 4에서는 요 두 번째 앞쪽에 있는 스터드, 뒤쪽에서 앞쪽에 있는 요 스터드의 높이가 기존의 엑스플라이 4에 비해서 프로에 오게 되면 그 부분이 높아집니다. 스터드 전체 길이가. 그래서 그 4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프로 제품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스프린트성 때문에 여기 지면을 반발을 하고 나서 지면의 뒤꿈치가 닿는다고 하더라도 스터드 길이를 약간 높임으로써 곧바로 스터드에 의해서 그 스프린트 할 때 발의 움직임을 앞쪽으로 힘을 바로 쏠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역할을 하도록. 그래서 지금 여기 스터드는 뒤쪽이 기본적으로 여기가 0.1mm 정도 기존 모델보다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뒤쪽 스터드가 꽤 높아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 그라운드에 착화를 해서 안착을 시키면 사실은 그 4에 비한 것보다 전혀 더 뛰어나면 뛰어나지 그 덜하지 않는 높은 그라운드 컨택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 제품을 보면 굉장히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것들이 시도가 되고 실제로 그 다양성들이 기술적으로 녹여져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캥거루의 인조 가죽 정도, 그 다음에 뭐 그냥 마이크로파이버가 사용된 텅이 있다고 현재 유행하는 뭐 스웨이드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 신발 하나를 만들 때 캥거루와 인조 가죽을 조합시켜서 신발을 만드는데 작은 요소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이런 게 뛰어난 거죠. 디테일들에 대한 것들에 그 굉장히 뛰어난 건데 그런 점들이 잘 반영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신발이 그 일반적인,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게 그런 건데요. 육상화 같은 경우가 되게 그래요. 육상화 같은 경우에 스파이크들이, 그러니까 단거리인 경우엔 뒤쪽은 아예 없고 앞쪽에만 스터드 있는데 여기가 아주 딱딱하게 구성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카본 같은 걸 넣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마라톤 아이는 최근 카본이 유행이긴 하지만 근데 그 카본이라고 되게 풀레인지 카본이죠. 그래서 발의 전체적인 굴곡성을 계속 확보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리터닝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인데 지금 축구하는 그라운드 자체가 리터닝 에너지를 그 하기가 힘든 천연자재 같은 경우는 푹신푹신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그 기본 설계라는 방식이 조금 달라지는 건데 하여간 이 아식스의 엑스플라이 프로는 제품은 4를 넘어서 있고 그 다음에 프로 자체가 이 네오라는 제품과 비교를 하더라도 그 일반적인 착화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이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일부 우리가 이런 거를 디테일을 제가 설명드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실감을 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 이런 스터드가 있다 그래서 스프린트성이 실제로 내가 증가했다 이런 걸 느낄 수도 없고 여기 뒤축이 있다 그래서 내가 스프린트가 정말 더 빨라지느냐 하는 것도 되게 실감을 할 수는 없지만 미즈노 모렐리아 네오2를 신으신 분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축구화로부터 느끼는 감각,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엑스플라이4를 이미 사용하셨던 분들이 축구화를 통해서 느끼는 감각들이 있다고 하면 그 감각들이 조금 더 세련되고 조금 더 부드러워지면서도 전반적으로 더 경쾌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축구화로서 제가 보기에는 아식스가 최근 한 15년, 20년, 그러니까 인젝터 2002 이후에 개발된 축구화 중에서는 가장 잘 만들어지고 완성도가 높은 축구화라고 보입니다. 이건 사실 울트레자보다도 훨씬 더 제품의 완성도가 뛰어나고 실제적으로 일반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사용하기에 훨씬 더 뛰어나다, 울트라자보다도. 왜냐면 울트라자 같은 경우는 신발 라스트 쉐이프 자체가 굉장히 좁고 타이트한 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퍼의 양쪽 사이드 부분이 두툼해서 그런 두툼한 것 성질들, 예를 들면 그 느낌상으로 예를 들면 호가 확실히 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캥거루 가죽과 인조 가죽의 조합, 그 다음에 캥거루 가죽을 사용하고 싶은 분들, 그 다음에 경량화된 축구화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 그러면서 인조 가죽, 인조 구장에서 부득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베스트에 가깝다, 이 축구화는. 그러니까 센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캥거루 가죽에,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되어 있는 뭐 TM4도 있고 하지만, 그런 제품보다는 이 제품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완성도가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뉴발란스 441도 있지만 뉴발란스 441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스피드를 강화했다라든지 그런 축구화가 아니라 굉장히 그 고도의 컨트롤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신발제가 전체적으로 완성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과도 조금 비교를 하면 다른 군에 속하는 제품, 그러니까 아식스가 굳이 이 제품을 뭐 스피드 사일로라든지 뭐 컨트롤 사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지 몇 건은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아식스 쪽에서도 이 경량화된 축구화에서 이제 스피드성을 강화시켜서 프로 레벨 선수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조금 더 수용해서 제품을 만든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완성도를 가진 좋은 축구화다. 아마 요 정도 모델이게 되면 거의 보통 우리가 아마추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신기 좋은 제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도 신발의 내구성 자체에서도 요 엑스플라이 4보다는 요 제품이죠, 엑스플라이 4보다는 외관상 주는 느낌상에서 훨씬 더 그 고급화되어 있는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신발이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구성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조금 신다 보면 이렇게 고급화된 느낌이 좀 줄어든다, 그린 느낌도 좀 덜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잘 만들어진 제품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식스 제품을 굳이 브랜드를 난 나이키나 아디다스만 신는 사람이다 그런 어떤 특별한 선입견이나 제안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면, 가볍고 캥거루 가죽을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캥거루 가죽에 예를 들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홀드성이 부족 때문에 캥거루 가죽 축구화들을 천연 가죽 축구화를 약간 꺼리시는 분들, 그 다음에 스터드 있는 제품을 신고 싶은데 인조 구장과 천연 가죽 천연 구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스터드를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베스트에 가깝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여러 가지 형태로 신발의 그 유연성, 내구성, 부드러움, 착화, 그 다음에 뛰어난 홀더성, 높은 착화감, 이런 것들을 거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거는 각 개인들의 발 모양과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신발의 라스트와 개인의 발 모양의 일치 불일치 여부들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리뷰를 해드려도 본인들의 반드시 신어보고 이 제품이 내 발에 잘 맞는 제품이냐 아니냐 하는 것들을 잘 판단을 하신 이후에 신어보시고 구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 그거는 모든 축구화를 구입하는 기본 요소죠. 그러나 네오2나 네오3 아니면 기존의 엑스플라이 4라든지 이런 제품을 신으셨던 분들이면 이 프로로 갈아타시고 옮겨오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 정도로 이 두 제품을 믹스트 한 것처럼 굉장히 편안한 착화감을 만들어주는 제품인 것은 틀림없어요. 지금까지 아식스 엑스플라이 프로, 일본 아식스에서 나온 최신의 제품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